출근길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를 보였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7도로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안과 일부 경상도, 전남 여수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기온 보시면 서울이 5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9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이 7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